안녕하세요. 전쟁으로 보낸 세계사를 설명할 김서영입니다. 오늘은 탈라스 전쟁의 마지막 부분인 사마르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르칸트는 우리에게 보통 황금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세계 문화의 교차로 또는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실제로는 금빛을 바라는 골든 시티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알렉산더가 실제로는 그리스를 정복하고 서아시아를 뿐만 아니라 이제 점차 동방으로 아주 광대한 영토를 지배한 헬레니즘 제국을 만들면서 실제로 사마르칸트는 중국과 또 서양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허브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서양과 동양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마르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티무르 제국 시대에도 사마르칸트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차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시기에도 역시나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담당했었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티무르 제국의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면서 실제로 주변의 여러 지역들과 티무르 제국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기능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천문학과 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천문 관측 기구들이 발달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천문 관측 기구들을 통해서 별의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별의 크기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관측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들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자, 실크로드가 굉장히 중요한 교차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중앙아시아를 통제하고 그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는데 사마르칸트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었고 반대로 이슬람이라던가 또는 티무르 제국처럼 다른 지역들에서도 사마르칸트는 전략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에 속해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탈라스 전투를 계기로 실제로 중국의 제지법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요. 사마르칸트는 중국 밖에 만들어진 최초의 제지 공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사마르칸트 종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종이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사마르칸트에서 종이가 만들어지게 된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마르칸트를 가로지르는 바로 강입니다. 이 강은 굉장히 수압이 세고 물살이 빠른데요. 특히나 굉장히 맑기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수압이 빠른 그런 강 덕분에 사마르칸트 여러 지역에서는 아주 품질이 좋은 그런 종이들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물레방아와 비슷한 저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유압을 조정해서 이제 종이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전통적인 저런 방식들로 사마르칸트에서는 종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중국에서 과거에 종이를 만드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제 당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식물성 섬유들을 잘게 찢고 분해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녹여서 실제로는 저런 형태의 뜰채에 걸러서 잘 말린 다음에 그 위에 광을 내서 실제로 만드는 것이 사마르칸트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사마르칸트의 종이는 그 질이 굉장히 좋고 광택이 좋아서 글씨를 쓰고 그걸 책으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마르칸트를 계기로 점점 더 종이가 서쪽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유럽으로까지 종이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으로 확산된 종이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점차 활판 인쇄술의 개발과 더불어서 양피지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양피지를 대체한 종이는 결국 유럽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사상과 또 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사마르칸트의 종이가 어떻게 유럽에서 정치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변화의 토대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